안녕하세요, 김 실장입니다. 3월 말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들의 1분기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판매량이 감소가 되었고요. 한편으로는 GM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추세의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숨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KGM의 내수 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함께 르노의 판매 감소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 제조사의 내수 판매가 감소하고 수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월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14.6%가 감소가 됐고, 자, 해외에서도 소폭 감소했다는 내용인데요. 현대차는 국내외 전체적으로 3.7%가 감소한 36만 대가량을 판매했고요. 기아는 27만 대가량을 판매해서 전년 대비 2.4%가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GM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에서 총 5만 대가량을 판매를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26%가 증가되며 현대와 기아의 부진 속에서 꽤나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4,700대,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6,000대가량을 포함해서 총 1만 700대가량을 판매를 했는데 국내에는 전년 대비해서 47%가 감소가 됐습니다. 아쉽지만 해외에서는 25%가 증가가 된 거죠. 특히 해외 시장에서는 튀르키예와 호주, 영국 등으로 판매가 늘어나면서 지난 1월 이후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는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토레스와 토레스 EVX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와 칸이 수출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르노 같은 경우에는 국내 2039대, 해외 5094대 등 총 7133대를 판매를 했으며 전년 대비해서는 54%가 줄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KGM 같은 경우에는 수출 증가를 위해서 토레스 EVX 시승 행사를 여러 국가에서 개최를 했다고 하고요. 내수 판매는 토레스 EVX의 본격적인 출고로 전월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수 시장에서도 전월 대비 25.5%가 증가되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비해갖고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200만원 낮췄다고 합니다. 그것 또한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군포와 대전에 시승센터를 설치를 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출 증가 및 내수 시장 대응을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하고요. 토레스 EVX의 글로벌 론칭 확대로 판매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가 연거푸 쓴 잔을 마셨지만 GM만큼은 내수와 해외 모두 잡았다고 봐야겠습니다. GM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6% 판매가 증가되면서 21달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 판매는 49,350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26.3%가 증가하면서 2013년 이후로 최대 월간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쉐보레의 트렉스 크로스오버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뉴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내수 판매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GM, KG 모빌리티에 밀려서 꼴찌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GM의 내수는 80.3%가 늘었고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46.5%가 줄었지만 르노코리아 5,491대보다 더 많은 6,919대를 팔아서 꼴찌를 면한 거죠. 이런 이유를 생각해보면 팔 수 있는 변변한 차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SM6, 그 다음에 QM6, 그 다음에 XM3 단 3개뿐인 라인업 가운데 1분기 평균 1000대 이상을 판매했던 모델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 초에 하이브리드 대중화 선언과 함께 이번에 출시가 되었었던 XM3 하이브리드가 616대를 판매하게 되면서 전체 XM3 판매량 가운데 58.2%를 차지하긴 했지만 동급 하이브리드 차종과 경쟁에 밀려서 지속적인 판매 증가로 이어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르노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당연히 신차 발표 해야 되는 거겠죠.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었던 오로라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로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중형 SUV부터 시작을 해서 중형 CUV, 그 다음에 신형 전기차 출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장기 계획이지만 국내에도 소렌토나 산타페 같은 차량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르노코리아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뉴스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에서 자동차
자동차를 빼가지고 사명을 변경하기로 하고 로고도 우리가 기존에 동그랬던 로고에서 우리 다이아몬드 로고 로장주라고 부르는데요. 그 로고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차량 명도 바꾼다고 합니다. 기존의 XM3 같은 경우에는 뉴 르노 아르카나라고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고 QM6 같은 경우에는 뉴 르노 QM6 그 다음에 SM6는 그냥 동일하게 이름도 그대로 가져가고 로고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같이 진행해 주시고 이번 뉴스는 1분기 완성차 제조사 판매 실적을 통해서 각 브랜드의 노력과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GM과 KGM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와 전략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르노코리아의 꼴찌는 너무도 당연했었던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응원을 해주고 싶은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